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A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피의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을 모방하는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여성과 피해 남성에 대한 살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1심 때보다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해를 입은 남자친구 C씨는 이번 판결에 어쩔 수 없다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법이 네. 그런 거 어떡합니까. 상대 측에서 처음에는 뭐 네. 합의할 의사가 있다 해놓고는 합의하지도 않고 공탁금은 뭐 꼴랑 1억 걸어놓고는 뭐 저희만 억울하죠. 뭐 용서할 수가 없죠. 절대로. 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도 네. 민사를 걸어서 어떻게든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야지.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밤 대구 북구 복현동의 원룸에 B씨를 뒤따라 침입한 뒤 흉기로 B씨의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마침 원룸을 찾은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C씨와 함께 흉기를 든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C씨는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왼손 손목 동맥이 끊기면서 신경이 크게 손상돼 100%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남자친구 또한 근육과 신경이 모두 잘리고 얼굴 일부분이 잘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쳐서 손을 뭐 많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네. 아직까지는 고정적으로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생활비도 못 버는데 여자친구도 아직은 그래도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경북일보TV입니다.